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도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자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 울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 올리를 생각하니 소산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허니 부모님이 꾸중이여 저를 두고 가자 허니 조사에 응답차 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 철없구나 길 건넌 줄 모르고 당도언니 그때여 향단이 요염슴슴하게 상해 봉설화에 물을 주다 돌련님 뭘 얼른 보고 깜짝 안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불에 들어 기침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겄더니 오늘은 이길을 놀래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 들으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 뭘 얼른 보고 손뼉 치고 일어서며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아니로세 사도자 제가 형제분만 되면 테리사이 내가 걱정하지 한분 되니 할수 있어 도련님 마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준향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땅에 술을 놓다 단수로지만 이어여 상긋 웃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던질 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벌써 외로워 이러시오.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연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 오네. 춘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올라다니며 내 몰랐어 내 몰랐어 도련님서 내 몰랐어 도련님 못 양반이요 소양다는 천인이라 참관차정하였다 버리던 게 옳다고 나를 때려하고 하시더니 속모르는 이시다 속모르는 이게 지금 늦게 오네 변지없네 그러지 나는